자, 2015 총게임 시장 결승이에요. 자, 이번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한 두 개 있죠. 예. 바로 발리어타츠 첫 번째 게임. 바로 발리어타츠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제 1차 세계대전을 예. 소재로 한 게임 중에 하나였습니다. 아, 진짜 저로서도 나름 예.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였고 또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웠었던 예. 말려타지 그 제 1차 세계대전을 예. 그냥 뭐 읽고 그냥 뭐 넘어가 버리는 식 예. 그런 식이었습니다만 이 말려타츠만큼은 그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예. 그런 예. 게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또 이제 그 정쟁 막바지에 어떻게 예. 또 항명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도 나름 가슴이 진짜 예. 두근두근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예. 광기 또 슬픔 아픔이 그 교차되는 예. 그런 작품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그 마지막에 그 사형당할 총상 그 예. 사형당할 때 그때만큼은 아직도 제 가슴속을 좀 후벼파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말려타츠만큼은요 진짜 저로서는요 나름 예. 극찬하고 싶을 정도고 또 여러분들 그 인디게임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인디게임이 아니라 원래 유비소프트에서 만들었던 예, 그런 예, 대형 게임 업체가 만들었고 또 이걸로 이제 가지고 예, 전쟁이 얼마나 아프고 또 전쟁을 통해서 그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뭔지 또 알려주는 대목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그 제가 그 실황을 할 때 좀 렉이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 못 썼다는 점, 예,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네요.